최근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인재 영입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직무를 대폭 늘리는가 하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직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등장했을 당시에 외면당했던 이 월가의 은행들이 뒤늦게는 영입 전쟁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직무자들에게 비슷한 직급보다도 20%에서 30%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도 급등하고 또 전통 금융권의 입장은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